빨간 공을 먼저 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흰공 오른쪽으로 맞춰서 이제 크게 일곱 쿠션까지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노란 공 처리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진행되고 있고, 무난하게, 네, 이번에도 해결하면서 연속 4득점. 아,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좀꽉 막혀 있던 공들이 하나 풀어지니까 또 연속 득점까지 나오네요. 네, 지금 노란 공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저 장면. 네. 네, 보기 좋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네, 앞에 공을 친다면 이제 4쿠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회전을 많이 먹이기 위한 그런 스트로크 동작이죠, 지금. 아, 6루 갔네요. 여기서도. 네. 와, 굿샷입니다. 네, 멋진 샷 구사하면서 3세트도 5득점, 하이런. 지금 이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큐의 뒷부분을 저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구사해야지만 각이 꺾이거든요. 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기 때문에 공이 바닥 맞고 위로 올라가죠. 당연히 위에서 보면 당구가 완전 뭐 2차원 평면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공이 날아다닐 때가 많죠. 네, 정말 크게 튀었는데 득점 성공했고. 회전은 일단 다 풀렸는데, 자, 네. 이 공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회전이 다 풀리고, 네. 오른쪽으로 벗어날 것 같지만 회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오죠. 완벽한 기회를 지금 잡고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샷 성공하면서 연속 6득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대2. 장단장이죠. 빠질 데가 없네요. 자, 타고 와서 득점 성공.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9대2. 아, 정말 앞에 무득점들이 무색하게 그렇죠. 한 번에 7득점. 확실히 톱클래스 선수들은 이한 방이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상대에게 이렇게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김인권 선수가 지금 3세트 조금 강동구 선수가 좀 좋지 않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같이 안 좋은 흐름에 같이 빠져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지금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이제 강동구 선수가 추구하는 그런 당구죠. 네. 정교한 당구. 지금도 3쿠션도 있지만 4쿠션으로 지금 선택한 그런 상황입니다.